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봄은 육지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도 옵니다. 앙칼지게 차갑던 바닷바람이 한풀 꺾일 즈음에는 저 바다 깊은 곳에서 봄을 알리는 녀석들이 하나 둘 얼굴을 내밉니다. 오동통 살찌워 돌아온 녀석들이 밥상에서 새로운 계절에 인사를 전하면 겨울에 잃어버린 입맛도 살아나죠. 난 개똥차게 맛있어요. 오늘은 후룡 앞바다로 봄마중을 나가볼까 합니다. 배들이 떠난 포구의 한낮은 조용합니다. 드디어 조업을 마친 첫 배가 도착을 했군요. 포구에 닻을 내리자 선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네, 바로 이 녀석들. 주꾸미를 무트로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보령 앞바다의 주인공은 주꾸미입니다. 준다고 하는데 돈은 아직 안 받았어. 오늘 수확량이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아직 좀 더 있으면 이제 많이 나올 거는 같은데요. 네. 아직은 추워서 그러나 많이 안 나와요. 이게 지금 모양새로 봐서 예, 이 다리가 짧고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꽉 이렇게 붙잡아 내네요. 지우기도 하고. 옛날에는 주꾸미를 낙지 사촌쯤으로 여겼었죠. 그런데 만년 조연일 줄만 알았던 주꾸미가 언젠가부터 봄철 해산물의 대표 선수로 떠올랐습니다. 흔히 주꾸미 요리하면 볶음을 제일 많이 떠올리는데 이곳에서는 주꾸미 좀 먹을 줄 안다 소리 들으려면 회로 먹어야 한답니다. 잡숴 봐, 살살 녹어. 낙지보다는 개똥차게 맛있어요. 주꾸미가 봄의 제철인 이유는 산란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얀 쌀밥 같은 이 알을 가득 품고 있는 지금이 맛도 좋을 뿐 아니라 영양가도 높을 때입니다. 꼭 쌀밥처럼 생겼어요. 이 주꾸미 알이 그냥 있을 적에는 그냥 늘캉늘캉해갖고 알이 그냥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이 익힐수록 더 대하져가지고 꼭 저 쌀밥 꼬도밥은 거 그렇죠. 그런 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초장에다 또 초장 같이 해주세요. 이곳 무창포 사람들은 봄 주꾸미가 낙지보다 고소하고 쫀득한 식감은 문어 못지않다고 하는데요. 통통하게 살이 올라 쫄깃한 맛이 과연 봄바다의 대표 선수답습니다. 이제 막 동이 틀 무렵 주꾸미잡이 어선이 하나 둘 포구로 빠져나갑니다. 요 며칠 날이 좋지 않았던 탓에 오랜만에 출항입니다. 무희 씨도 남편과 함께 바다로 나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배를 탄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30여 번 달려나오자 바다에 뛰어든 부표가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주꾸미를 잡고 있는데요.
바닷속에 넣어뒀던 줄을 끌어당기자 소라 껍데기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바로 쭈꾸미가 들어있습니다. 소라 껍데기 안에 쭈꾸미가 들어가는 건 산란을 앞둔 녀석들의 독특한 습성 때문입니다. 겨울철 깊은 바다에 숨어있던 쭈꾸미는 날씨가 풀리면서 서서히 연안으로 나와 알을 품는데요. 그때가 되면 이렇게 어두운 곳을 찾아 들어가 잔뜩 웅크린 채 몸을 숨깁니다. 안식처를 찾아 소라 안으로 태평스럽게 들어간 녀석을 보니 괜스레 미안한 맘도 드네요. 작년 보다 붉으네. 그러게, 왜냐 고기야. 이거 이렇게 문어 많네. 굉장히 좋아. 뭔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알 들어온 것좀 봐요. 벌써 아 우리는 진짜로 알이 빨리 들어네. 이것 좀 알 들어온 거. 와, 이게 낙지 부럽지 않은 몸집입니다. 쭈꾸미는 크고 실한데 오늘 성적은 영 좋지가 않습니다. 어째 비어있는 껍데기가 더 많아 되죠? 기분이 안 좋죠. 많이 들이야 기분도 나고 얼리 빼가지고 얼리 집이 들어버리고. 못내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내일의 풍어를 기대하며 뱃머리를 돌립니다. 부부는 바다에서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이렇게 늘 붙어 있습니다. 바닷일도 집안일도 똑같이 나눠합니다. 남자라고 더 하는 것도 여자라고 덜 하는 것도 없습니다. 똑같이도 뭉쳐가지고 둘이 똑같이 다 돌아다닙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그냥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배인 일이니까. 어린 시절 친구에서 부부의 연까지 맺은 두 사람. 예나 지금이나 둘도 없는 단짝입니다.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쭈꾸미를 잡고 있지만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과거엔 나일론 줄이 아닌 짚을 꼬아 줄을 만들었다는데요. 지금은 한 번 소라 껍질을 달아두면 수년 동안 쓸 수 있지만 짚으로 만든 줄은 한 해 쓰고 버려야 했습니다. 매번 소라를 다시 달아야 했죠. 깨지기도 하고 잘 못 들려면 이게 이제 너무 크게도 뚫어지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두드리는 게 감각이 있어가지고 딱 돼. 아니, 얼른 해마다 쭈꾸미 잡이 나가기 전 소라를 다는 작업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 배고파서 못 아깝다. 네, 얼른 참 좀 주죠. 막걸리도 있으면 막걸리 한 사발 주고. 시장기가 돌아올 시간. 잡아온 쭈꾸미 몇 마리를 손질합니다. 쭈꾸미 좋다. 다 참 얹혀있네. 쭈꾸미 좋다. 내장을 제거한 쭈꾸미는 시간을 들여 깨끗이 씻어줘야 합니다. 갓 잡은 쭈꾸미에는 뻘과 이물질이 그대로 묻어있기 때문이죠. 이게 빡빡 문데 여기 때가 다 벗겨지지. 다리에 뻘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야만 이게 딱 쏙 빠진다고. 깨끗이 좀 씻고
그것 좀 조금 더 덜 주물러. 너무 팍팍해가지고 다 흔들어진다. 알았어? 예. 이 마을 삼총사로 통한 나는 세 사람. 올해 74 형님이 대자입니다. 그냥 노인 장관이 그냥 별걸 다 시켰다 그냥. 아이 시켜야지. 젊은 사람도 시켜서 일을 해먹어야지. 요새도 시켜먹으면 안 되나 그게? 아, 시키는 것만 해야지. 그 삼총사한테 어떻게 한대. 꼴 꼬다리인데 우리는. 그 나이 먹은 사람이 시키는 게 해야지 어떻게 한다. 아니 이렇게 세 분이서는 항상 이렇게 같이 지내세요? 항상 이렇게 뭐 반대만 잘 때만 각자 이렇게 떨어져서 자기 집 가서 살지. 남만 살면 여기 와서 맨날 살아. 이게 시시가. 어린 시절 먹던 쭈꾸미의 기억은 뜨끈한 국물 맛으로 남아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 쭈꾸미 달랑 두세 마리 넣고 열심히 구먹을 국을 끓였습니다. 다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만 넣어도 쭈꾸미 국이잖아 일단은. 그렇게 열 식구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쭈꾸미에 무와 파를 썰어놓고 한 소금 끓여냅니다. 쭈꾸미 육수의 담백한 맛과 무의 시원한 맛이 느껴지도록 양념은 특별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 됐다 야 맛있다. 안 신 거요? 안 신 거요. 예. 네. 찜을 할 때는 쭈꾸미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칩니다. 함께 찌는 나물과 익는 속도를 맞추기 위해 미리 어느 정도 익혀놔야 하기 때문이죠. 네, 이를 데칠 때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건 빨리빨리 꺼내가지고 해야 이은하고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이거 얼른 꺼내야 해요. 탱글탱글하니 맛있겠네요. 살짝 데친 쭈꾸미에 아삭한 콩나물과 향긋한 미나리를 얹고 얼마 전 바다에서 직접 캐온 싱싱한 굴도 올립니다. 가진 재료를 넣어 만든 양념으로 한껏 버무린 후 푹 끓여내면 매콤한 쭈꾸미 굴찜이 완성됩니다. 뱃사람들은 철마다 바다에 찾아오는 녀석들을 잡으며 1년을 지냅니다. 무창포에서는 그중 쭈꾸미 잡는 기간이 제일 깁니다. 이른 봄부터 시작해 더위가 찾아오기 전까지 약 5개월 동안 쭈꾸미잡이를 나가죠. 이뻐서 그래요. 무창포 어부들에게는 쭈꾸미만큼 고마운 녀석도 없습니다. 먹어봐. 맛있어. 맛있네. 진짜 맛있어. 누가 했는지요? 다 맛있다고. 진짜 맛있지. 아이, 여기서 다리 노를 저어 배 타고 자비를 나가던 시절엔 줄을 끌어올리는 것도 기계가 아닌 사람 손이었습니다. 이래저래 한껏 힘쓰고 쭈꾸미 가득 담아 폭으로 돌아오면 잡아온 쭈꾸미 몇 마리 챙겨 근처 막걸리 집으로 가곤 했죠. 막걸리집 가서 이제 해가지고 시쳐가지고 가면 거의 이제 따뜻한 물에 이제 냄비 물에다 넣어가지고 삶아지면 꺼내면서 이제 그릇을 다 넣고 이제 딱 이제 이런 저거 없어 손으로다 탁 찍어서 그냥 막걸리 한 사발 쭉 그거 먹고는 이야기하다 그냥 가는 거지. 아이고 그래 맛있다.
넉넉히 채우지 못한 날에는 한 잔 술에 시름 달래며 내일을 기다리는 게 크게 자는 맛이었죠. 여기서 같이 굴 까고 같이 쭈꾸미 잡으러 가고 그리고 여기서 밥해 먹고 노는 게 행복이지 뭐. 그러게 쭈꾸미가 도와줘야 하는데 쭈꾸미가 도와주려는 모르겠네. 쭈꾸미가 많이 나야 집을 짓고 살 텐데 좋게. 2층 집 좀 하나 질라겠다. 쭈꾸미가 많이 날라나 모르겠어요. 노력한 만큼 내주는 바다. 고대도 바다는 일이 좋은 이유입니다. 네, 맛있게 먹어.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녀석들의 얼굴도 하나 둘 바뀝니다. 이 시기 무창포 어시장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쭈꾸미죠. 쭈꾸미 좀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올 철이에요. 한 대여섯 명이 먹는 거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사가면 될까? 한 2kg 정도면 충분하실 거예요. 네. 이곳에서 쭈꾸미를 찾는 사람은 외지 사람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많습니다. 한 평생 쭈꾸미 잡이를 하던 남편이 3년 전 비용으로 먼저 떠난 후 복희 씨는 봄이 되면 쭈꾸미를 찾으러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또 올게. 예. 또 올게. 고마워요. 예. 얼마나 든가 봐. 이게 오늘 잡은 거야. 좋다. 예. 어. 오늘 잡은 거라 예. 너무 좋다. 야. 엄마 이건. 한 들은 거로만 달라겠어. 어, 와. 낙지네 낙지. 쭈꾸미가 아니라. 따 먹통 좀 따. 빨리빨리 따 가지고서 시작해보자. 복희 씨가 쭈꾸미 사오는 날은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차지 안 해도 다른가. 아이고 못 들으시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인 밥상 취재 나왔습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아이고 이 쭈꾸미를 만지시는구만. 네. 우와. 지금 여기 봄이 다 모였네요. 봄 네, 다 모였어요. 쪽파도 있고 네. 미나리도 있고. 먼 길 오셨으니까요. 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셔서 아, 같이 식사 좀 하십시오. 자리 한 자리 주시는구만. 예, 예. 들어가세요. 네, 맞습니다. 우선 쭈꾸미로 밥부터 짓습니다. 예, 이거 이게 그렇게 맛있어. 쭈꾸미에 김치를 넣고 지은 밥은 이 지역에서 대대로 내려온 대표적인 쭈꾸미 요리라는데요. 겨우내 묵은 김치를 깨끗이 씻어 먹기 좋게 송송 썬 다음 잘게 썰어 놓은 쭈꾸미와 함께 쌀 위에 고명처럼 올려 밥을 얹힙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시어머니 때부터 그냥 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냥 나도 배웠는데 그냥 요새는 가끔 해서 먹어요. 아이고 먹음직스럽게 쭈꾸미 김치밥이 완성됐습니다. 다른 잔거리가 없어도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 만드는 쭈꾸미 요리는 손기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잘라가지고 그냥 해서 실을 묶어야겠다. 얘가 지금 살아가지고 살았다고.